간호사 태움 논란이 일었던 강진 의료원이 또다시 시끄럽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간호사들이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 간호사는 오히려 해당 간호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성호 기자입니다. 강진 의료원에서 이른바 태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한 간호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 간호사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사 회비하는 동안에도 병원장님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아무 대안 없는 말만 반복하다가 그냥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 간호사는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2년 전 거짓 입원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타오다 적발된 일부 간호사가 자신을 내부 고발자로 지목한 뒤 오히려 자신을 괴롭혀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간호사가 지난달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긴급 환자를 입원시키라는 의사의 지시에 대해 근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2시간여 거부해 결국 그날 환자가 숨지기도 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응급실에서 송동이 전화를 해서 이런 이런 환자가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못 받겠다를 이야기를 해서 바로 원장한테 전화가 들어온 거죠. 채용 비리에 허위 입원 등 온갖 비리와 태움 논란, 간호사의 입원 거부 의혹까지 나오며 바람잘날 없는 강진 의료원.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공공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